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.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가까운 충남 서천은 물론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는데요.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.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진앙지인 전북 부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천 장항의 한 전망대. 바닷가를 비추던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. 서천과 전북 군산을 잇는 동백대교와 서천 공주 고속도로에서도 진동이 감지됩니다. 같은 시각 세종의 한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에 놓인 물병에까지 떨림이 전해집니다. 대전 도심을 비추는 카메라도 크게 흔들리고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진동을 느끼고 두리번거립니다.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직원들도 이제 뭔 일인가 이제 바퀴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.8의 지진으로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는 차가 흔들리고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만한 계기 진도 3이 관측됐습니다. 안방 소파에 앉았는데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게 느꼈어요.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. 그게 지진이었구나, 확실히 내가 느꼈구나 이렇게.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건물 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논산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켰습니다. 대전과 세종, 충남 소방본부에는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모두 70여 건 접수됐습니다.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까지 이어지는 함열 단층이나 유사한 방향으로 발달한 다른 단층에서 지진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. 부안 일대 발달하고 있는 단층들의 분포를 봤을 때 북북동 방향의 함열 단층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발달하고 있어서 연구원은 또 앞으로 며칠 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서해안에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